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네.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HRM 핫 루버 몽키를 리뷰를 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정말 기대되는 페달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브류 페달이 덤블류이기 때문이에요. 네. 네. J로켓에서 또 덤블류의 페달 하나 만들었네요. 맞습니다. 이 핫 루버 몽키는 전설적인 덤블 스타일 ODS 앰프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재현한 페달로서 덤블 특유의 힘있고 단단한 사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HRM EQ 모드를 채용하여 덤블 스타일 앰프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도록 설계된 페달입니다. 이 HRM EQ 모드는 기타 사운드의 중음역들을 더욱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뛰어난 반응성으로 연주자의 뉘앙스를 가감없이 청자에게 전달하는 페달입니다. 일단은 조금 뭐랄까 이 이전 시간에 제가 다뤄봤던 미스터 모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그렇죠. 유지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바뀌었어요.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. 디자인이 약간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지 않다 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. 하지만 이 컴팩트한 사이즈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J로켓에서 고집하는 이 노브 그쵸? 있죠. 이 노브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죠. 네.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케이스 위에 바로 프린트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맞습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판을 하나 더 대서 네. 이 회로도를 막 음각으로 파놨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. 네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.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과 컴프량을 조절합니다.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. 팻 이펙트의 중저음대를 조절하면 트래블 컨트롤과 연계된다 라고 하네요.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클린 사운드 먼저. 네. 자. 말려 들어가는 소리가 일품이네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게인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. 네, 볼륨도 조금 더 줄게요. 네.
이 뭐랄까 이쁘다 소리 멋있다 이 쏟아지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도 이 제이로케 노리오스 디자인스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와, 이게 따뜻한 물건이다. 물건이에요. 따뜻한 사운드는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. 저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. 이 독립적인 드라이브로도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자신의 메인 드라이브와 함께 쓰면서 미드 부스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힘 있고 알찬 소리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이 팬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멋있다. 멋있네요. 어떻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게인 양을 좀 많이 줄여서 네. 진짜 훌륭합니다.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게인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미드 부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정말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저 같은 경우 뭐 물론 은청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무대에서 저는 얘 같은 경우도 켜놓고 안 끌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네. 트래블 네. 형님이 좋아하는 트래블을 많이 높여볼까요? 네, 많이 높여서 그것만 그게 네.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. 새끼 놈의 새끼!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고 굉장히 이거는 이 덤블류 사운드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유저들조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역시나 이 제이로켓만의 따뜻한
감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. 이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게 좀 놀랍네요. 그러니까 트랩을 거의 끝까지 올렸는데도 귀가 아프다기보다는 쨍알쨍알. 아니 심지어 이 편도 스트라토캐스터예요. 그렇죠. 그 리어 픽업 때려버리면 사실 우리가 아 이렇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참고하는 것도 있는데 와 얘는 진짜 물건이네요. 오, 얘는 정말 바람 잘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20년에도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행보는 계속 되네요. 은총 씨 먼저 HRM 한루버 몽키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제이로켓에서 덤블류에 사실 페달이 또 하나 더 있어요. 듀드라는 네. 페달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페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 페달을 보면서 되게 많이 연구를 많이 또 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쳐보시면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담아내드리지 못하는 이 공간에서 울리는 이 엣지는 딱 그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귀는 아프지 않게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 잘 만들었고 이제 뭔가 이를테면 진짜 완성형인 것 같아요. 좀 뭐 이거보다 당연히 더 잘 만드는 기술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거 한 이 페달로서 너무나 매력적이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덤블 사운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. 이전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. 듀드 같은 경우도 정말 개성이 강하고 해외 유수의 잡지들 미디어에서도 탑을 찍었던 네. 항상 탑을 거론이 찍었던 됐던 페달인데 네. 그런 페달인데 그것보다 저는 한 발자국 정도는 더 오리지널 사운드에 가까이 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. 이전에 듀드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음역대를 만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. 장점을 가진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. 그래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. 점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10.9.5. 저는 2020년 첫 10점 기어가 나옵니다. 아직 뭐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10점 주고 싶네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근데 20점에 대한 거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들었습니다. 제가 이런 류의 페달을 좋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덤블류의 페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반대로 덤블류의 페달이라고 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네. 근데 제이로켓의 W 페달은 원래 사운드가 좋았고요. 근데 이번에 오늘 쳐봤는데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손이 착착 감겨요. 플레이 그리고 유저 친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시든 락이든 뭐 블루스든 팝이든 진짜 재즈든 어떤 장르 안 가리고 다 쓰실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꼭 오셔서 꼭 테스트 해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첫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렇습니다.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시간에도 제이로켓 오디오의 오디오 디자인스의 다른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